안녕하세요. 아트미디 NDJ입니다. 저번 마이크 녹음 영상에 이어서 다른 외부 오디오 기기를 녹음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마이크를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연결해서 에이블톤에서 오디오 트랙을 만든 뒤에 녹음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뭐 마이킹한 악기나 아니면은 목소리를 다 녹음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아니면은 AD 컨버터에 다이렉트로 라인인에 외부 오디오 기기를 연결해서 녹음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오디오 기기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신디사이저, 디지털 피아노, 반주기, 그리고 뭐 기타 캐비넷 시뮬레이터 뭐 이런 식으로 다 라인하우스로 빠져주는 장비들이 뭐 외부 오디오 기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사실 정확한 명칭은 아닙니다. 라인 레벨의 오디오 기기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디사이저나 디지털 피아노, 반주기 이런 제품을 연결해서 어떻게 녹음하는지 먼저 제가 가지고 있는 MPC를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 반주기가 없고 MR 파일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루프백 기능이 되지 않아서 MR 돌려서 실시간으로 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개의 모노 케이블이나 이런 스테레오 케이블을 이용해서 먼저 악기와 연결해 준 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남는 라인 인 단자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에이블턴 라이브에서 오디오 트랙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악기를 연결하신 입력 단자를 선택해 줍니다.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1, 2번으로 했으니까 1, 2번으로 설정을 해 줄게요. 그리고 이 모니터 같은 경우는 오토로 해 줍니다. 여기서 레코드 암 버튼을 눌러서 레코딩을 활성화 시켜 줍니다. 그러면 시그널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보통 인터페이스 라인 인풋 같은 경우는 게인이 있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어쨌든 악기 볼륨을 레벨 미터를 보면서 적당한 양 까지 올려줍니다. 그러면 녹음 준비는 사실 완료된 거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메트로놈이 필요하시다면은 여기로 메트로놈 클릭 한번 해주시고, 바로 옆에 여기서 프리카운트 필요하신 분들은 프리카운트도 설정해주세요. 뭐 한 마디를 하실 건지 두 마디를 하실 건지. 그러면은 레코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음된 걸 다시 틀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박자를 많이 절었는데 요거는 그냥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똑같이 오디오 트랙 하나 더 만들어 준 다음에 입력을 설정해 주시고 추가적인 요소들을 녹음해 주시면 됩니다. 녹음을 이렇게 끝냈고 조금 더 쉬운 편집이나 아니면 그 다음 레코딩을 조금 더 편하게 하고 싶다면은 클립을 이런 식으로 정리해 준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또는 복제를 해서 원하는 마디수까지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오디오 트랙 하나 만들어 준 뒤 여기에 베이스를 한번 입혀 보겠습니다. 이렇게 베이스를 입혀준 뒤에 한번 재생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녹음한 모든 요소가 저번에 미디를 트랙별로 이렇게 찍은 것처럼 다 같이 잘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반주기나 아니면 MR 파일 아니면은 루프백이 되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서 뭐 유튜브나 온라인에 있는 반주 음악을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런 Y 케이블이 있으시면 됩니다. 모노 TS 두 개로 되고 한쪽은 3.5mm로 되어 있는 케이블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케이블과 스마트폰만 있으면 끝입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연결해 주고 아까와 동일하게 라인 입력에 연결해 준 다음에 L 버튼으로 돌아왔어. 아까와 동일하게 오디오 트랙에서 해당되는 라인 입력을 선택하고 녹음을 눌러준 뒤 스마트폰 플레이를 누르시면 끝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MR을 레코딩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MR이 모두 녹음이 끝난 뒤에는 마이크 트랙 하나 더 만들어서 그 위에 노래 불러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입히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제 입력이 두 개밖에 없는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방금 한 방식으로 따로따로 녹음을 해야 되겠지만 스칼렛 4i4나 스칼렛 6i6처럼 추가적인 라인 입력이 더 있는 제품일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보컬과 이 MR까지 동시 녹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방송할 때 원하시는 곡의 MR을 핸드폰으로 계속 틀어주면서 노래는 노래대로 따라 하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노래 방송이나 반주기를 틀고 하셔야 되는 분들은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인터넷 방송용 오디오 인터페이스 추천 영상에서 두 개의
라인 입력이 추가적으로 있는 인터페이스를 권장해 드린 겁니다. 다음에는 기타 레코딩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에이블톤에 넣지 않고 레코딩 정보에 따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기타 녹음은 거의 공통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에이블톤 뿐만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에서든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타 녹음에 대해서는 따로 레코딩 인포 시리즈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페이드아웃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